네, 꿀티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호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2021-2022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토트넘 대 웨스트햄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더빙에는 혁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트전 승리로 4위 싸움의 희망을 살린 토트넘, 아직 리그 순위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대한 희망이 살아있는 웨스트햄의 맞대결, 런던을 연고로 하고 있는 두 팀의 런던 더비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널과 토트넘이 나란히 주중 경기를 가졌는데 토트넘 승리하고 아스널이 패하면서 승점차가 조금 좁혀졌고요. 토트넘이나 웨스트햄 중 두 팀 중 한 팀이 승리하면 아스널과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한 팀 전부 다 4화를 걸고 나설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한국의 축구 팬분들께서도 토트넘 대 웨스트햄의 경기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위그로리스 골키퍼, 맷도어티, 크리스찬, 로메로, 메릭 다이어, 벤데비, 세리오, 레길론, 테레미, 호이비에르, 로드리고, 벤탄쿠르, 대안 클룹세스키, 해리케인,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콘테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여전히 탄강과 스킵 세세뇽이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는 토트넘, 주로 들고 온 3-4-3 전술로 오늘 나서게 되었고요. 이에 맞서는 웨스트햄의 선발 라인업, 역시나 루카스 파비안스키 골키퍼, 벤 존슨, 크레이그 도슨, 커트 주마, 에런 크레스웰, 토마스 솔첵, 데클란 라이스, 파블로 코르날스, 마누엘 란치니, 사이드 벤나마, 미카엘 안토니오 선수가 모예스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주중 유로파 16강 경기에서 연장까지 갔지만 짜릿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가 한껏 올라온 웨스트햄,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오늘 그 힘든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양팀 최근 5경기 맞대결은 2승 1무 2패 동률을 초박빙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조금 이제 포당풍당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5경기 3승 2패, 웨스트햄은 3연패 이후에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좋은 또 드라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경기 연속 결승골의 주인공, 바로 우크라이나 국적의 야르몰렌코. 골을 넣고도 기뻐하지는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야르몰렌코가 오늘도 골을 기록할 수 있지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왼쪽에서 사이드로 올라갔지만 공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공격 소유권을 내준 웨스트햄입니다. 케인은 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리그 6경기에서 8골을 넣었기 때문에 오늘도 케인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골만 안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던 웨스트햄의 공격, 이번엔 토트넘의 반격입니다. 수비 뒷공간으로 안쪽으로 넣어줬는데요. 헤딩으로 걷어냈습니다. 웨스트햄의 반격. 안토니오 박스 안쪽에서 연결됐습니다. 란치니 뒤쪽으로 연결, 공은 잡사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벤나마 1대1 앞서가는 웨스트햄. 네, 골문 앞에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여 골을 만든 웨스트햄입니다. 토트넘 수비수들도 끈질기게 몸을 날려가면서 슈팅을 막았지만 마지막에 사이드 벤나마 선수의 슈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1대1 앞서가는 웨스트햄. 주중에 좋은 움직임, 좋은 경기 결과를 가져왔던 웨스트햄이 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전반 막판에 실점을 당한 토트넘이 이제 반격에 나섭니다. 전반전 정규시간은 거의 종료됐고요. 추가시간은 약 1분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개인 주고받으면서 클룹세스키에게 뒤쪽으로 혼전 상황에서 볼을 탈취하는 웨스트햄. 데이터 주심에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토트넘 대 웨스트햄의 맞대결, 벤나마 선수의 골로 1대0을 앞선 채 전반전을 마치게 됐습니다. 주중에 좋은 움직임, 좋은 결과를 골로 증명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토트넘의 여전히 조금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던 전반전, 과연 후반전에는 어떻게 나설지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 양팀의 진영을 바꿔서 시작합니다. 보시는 화면 오른쪽이 토트넘, 왼쪽이 웨스트햄입니다. 네, 후반 시작과 동시에 클룹세스키 선수가 나오고 루카스 모우라 선수가 투입이 됐고요. 란치니 볼을 끌어내면서 모우라가 앞쪽으로 연결했습니다. 해리케인 등지면서 해리케인! 1대1 동점을 만드는 토트넘의 해결사 해리케인입니다.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동점골로
쫓아가는 토트넘. 역시나 웨스트햄 상대로 좋은 활약을 펼쳐줬던 해리 케인이 골을 기록합니다. 교체 투입했던 루카스 모우라 선수의 활발한 움직임이 만들어낸 동점골. 해리 케인은 최근에 좋은 움직임을 결과로 증명합니다. 양 팀 경기의 균형이 맞춰진 후반전 더욱더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란치니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밀어 넣었고요. 코르날 박스 근처에서 개인기를 부리면서 뒤쪽으로 연결 주고받았습니다. 코르날 박스 안쪽에서 화려한 개인기 뒤쪽으로 넣어줬고 슈팅! 들어갔습니다! 소책의 완벽한 마무리! 2대1로 앞서가는 웨스트햄! 네, 유로파리그 경기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는 소우첵 선수입니다. 토마스 소우첵의 골로 2대1로 앞서가는 웨스트햄. 안토니오가 살짝 흘려주고 소우첵의 마무리. 위고르리스 골키퍼도 손을 쓸 수 없었던 소우첵의 슈팅 궤죠. 2대1로 앞서가는 웨스트햄. 환호하는 모예스 감독입니다. 네, 골과 동시에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벤나만 선수가 나오고 블라시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이제 골을 기록하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실점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죽었는데 과연 이 분위기를 살릴 수가 있을지. 벤탄크루가 공을 중원에서 소유하면서 선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밀어넣고 에리케인 그리고 슈팅! 골이 아니네요. 옆구멍을 맞았습니다. 호이비엘의 슈팅이었는데 파비안스키가 골키퍼의 핑거팁이 있었군요. 아쉬워하는 콘테 감독. 코너킥에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짧게 연결했습니다. 레길런 들어오면서 뒤쪽으로 모우라 흘려주고 해리케인 들어갔습니다. 동점골을 만들어낸 해리케인. 웨스트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해리케인이 추가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멀티골의 해리케인 토트넘의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손흥민의 코너킥 그리고 레길런의 돌파 해리케인의 마무리. 해리케인 선수의 이 킬러 본능 그리고 웨스트햄을 향한 본인의 이제 강성 그 모든 통계들이 증명하는 해리 케인 선수의 골이었습니다. 2대1 동점. 오늘 경기 재밌네요. 네, 이번에는 토트넘이 다시 한번 역습. 손흥민 공간을 바라보면서 해리 케인에게 해리 케인 뒤쪽에서 손흥민에게 연결 주고받으면서 해리 케인 앞쪽으로 루카스 모우라 슈팅 막아내는 파비안스키 골키퍼입니다. 골 이후에도 계속해서 승점 3점을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펼쳐주고 있는 토트넘. 역시나 홈경기에서 팬들에게 승점 3점을 선물하려는 선수들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번에 손흥민의 코너킥 뒤쪽으로 해리케인 슈팅! 골! 해리케인! 오늘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드디어 후반 79분에 3대1로 앞서갑니다. 손흥민의 도움, 해리케인의 마무리. 역시나 오늘도 손케 듀오가 오늘의 경기를 지배합니다. 강한 몸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면서 헤딩으로 이어갔던 에리케인. 새 시즌 연속 텐텐을 향해 달려가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모에스 감독도 막 에리케인 선수를 알면서도 막지 못하는 답답함. 에리케인의 해트트릭으로 3대1로 앞서가는 토트넘. 이렇다면 공격을 펼치지 못했던 웨스트햄. 이제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진 가운데 약 1분 정도가 소모됐습니다. 뒤쪽에서 란시니 공격 이겨내면서 오른쪽으로 연결 안토니오 박스 안쪽에서 뒤쪽으로 소체에게 연결. 소체 공간을 만들고 있고요. 안토니오 포나이스 그리고 란치니 쇼팅 막아내는 위고르스 골키퍼입니다. 위고르스 골 슈퍼 세이브네요. 뒤쪽에서 소체 다시 한번 블라시 뒤쪽으로 연결. 하지만
골의 소유권은 토트넘으로 넘어갔고요. 이때 주심에 종료 휘슬이 울렸습니다. 오늘 경기는 해리 케인의 해트트릭으로 토트넘이 3대2 승점 3점을 가져갑니다. 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2021-2022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 토트넘 대 웨스트햄의 맞대결, 해리 케인 선수의 해트트릭 골로 3대2로 토트넘이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상 중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빙에는 혁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